기도드립시다.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여, 하늘의 큰 축복을 이 지구에 부어서 영광 받으시려고 야곱을 배속해서 택하여 열두 아들을 주셨나이다. 이것이 구약의 표면적이 우리에게 이면적으로 이루어져서 온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고 영적으로 집화가 결정되었고 이제 계시록 시대에 1만 2천 명씩 뽑아내서 시온산의 열매로 만들어 세우시는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매 장막을 택하신 하나님이여, 야베 장막은 물질이 창대해서 마지막 초막절에 세매 장막에 가서 함께 복박해 주시고 동방에서 서방으로 남방에서 북방으로 온 세계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많게 만들렸고 역사하시는데 상대적으로 붉은 용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끌고 가고 사상적으로 우리에게 사상을 주어서 미치게 하여 오늘 기독교가 미쳤나이다. 잘못된 길 가고 있나이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애세의 길에 살 때가 많습니다. 집에 사는 게 아니고 들 사람이 되어서 고삐가 불려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시대가 흑암 시대가 아닙니까? 흑암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안식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3장입니다. 13장은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의 교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배띠는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르칩니다. 아론의 계통 레위지파의 제사장은 옷이 다릅니다. 또 허리에 배띠를 띠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요, 굵은 배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슬픈 종들은, 그렇게 예언을 하는 종들은 예언 그대로 마귀한테 공격을 받아서 슬프다 아리엘입니다. 그 14만 4천 가는 길은 다림줄 잡고 가고 그 외에는 다림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이 예레미야서 다림줄을 못 잡았습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꽃피가 풀린 말같이 들말같이 들소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뭐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상도 믿고 자기도 믿고 교만하고 세상에 춤을 추고 길이 없어. 길이 없는 사람이 지금 들 사람인데 에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서 에서의 사상이 드러나서 교회가 혼란하고 사람이 혼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준이 없어. 기준이 흔들려. 바람이 부으니까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배띠를 떼야 되는데 배띠의 주요성이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겸손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막 혈기가 나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배띠를 잃어버린 거예요. 배띠지 않았다 이게요. 2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예레미야가 대표님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복받는 길이 이 배띠가 중요합니다. 배띠. 남자들은 허리띠가 있죠. 일할 때 허리띠를 매야 돼. 운동선수들도 가죽으로 아주 두껍게 허리띠를 하고 운동합니다. 씨름선수도 삽바가 있죠. 하나님의 종들은 예, 허리띠, 사명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육체적으로 보여줄 때에 허리에 배로 띠를 띠라. 배는 무명배인데 이것은 아주 질깁니다. 명주 같은 것만 질깁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다. 가서 유브라데가 나오잖아요. 아담이 살던 고향입니다.
저주받은 강이 유브라테 강이에요.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큰 강이 유브라테스 강. 자, 그 구약에도 아브라함도 유브라테스 건너왔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순종 못해서 다시 쫓겨갑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의 복된 산인데 그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뺏어버렸어요. 뺏어서 뱀한테 줘버렸어요. 바벨론에게. 그렇게 나라 본 자손들은 바벨론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이게 2차적입니다. 자, 1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 가정이 이 유브라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가 저주를 받았어요. 에덴 동산은 축복이 떠났고 저주가 덮였는데 이걸 찾아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의 신약에 대제사장으로 와서 자기 백성들이 범한 죄를 다 걸머지고 대신 죽으시는 것이 속죄양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을 안 받았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방에서 많은 영적 이스라엘이 와서 오늘 피로상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유발대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그래서 계시록 9장과 16장에도 전쟁이 두 번 있지 않습니까? 3차 전쟁, 아마게도 4차 전쟁이 그 이 유브라테 강을 중심에서 일어납니다. 그 에덴 동산입니다. 중동이에요, 중동.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테 물가에 감추니라. 이 배라는 성질은 무명의 옷은요 물에 들어가면 금방 썩습니다. 이 물 있는 땅에 묻어놓으면은 그 배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옷을 건조시켜서 농에 여놓으면 100년도 더 갑니다. 1000년도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이 습기가 묻으면 금방 곰팡이 피고 썩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쫓겨나 버림받는다는 뜻이 아담이 죽었던 유브라테스 강가에서 죽으란 것입니다. 그 기분 나쁘지요? 예레미야 이런 말 하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책망.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경이 책망합니다. 교훈,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 성경입니다. 세상에는 성경만 책이지 다른 건 책이 아닙니다. 다른 책은 아무리 봐도 죽고 지옥까지 성경만 꿀같이 먹어야 천국 가고 새시대 가고 들림받고 그 성경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최고 책입니다. 집집마다 성경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학자들 책상으로도 성경이 있고 그 사람들은 이거 시적으로 무슨 보통 책으로 무시하지만은 중생받은 사람은 성경이 보배입니다. 밥은 안 먹어도 성경은 먹습니다. 도망갈 때 성경 품고 가야 되지 성경 버리고 간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버린 것이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로고스, 말씀. 근데 예루살렘의 제사장 직분은 야곱의 집에 죄를 벗기는 사명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 배옷을 입고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띠를 묶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배띠를 저 타국에 바벨론에 지금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이 죽은 거기에 그 강가에 갔다 묻으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화났습니다.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노도 있습니다. 응?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잘못 믿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했는데 그 뒤에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그 아담 심판 받았어요. 지멋대로 살다가 그 아담은 쫓겨나 들소가 돼. 들소, 들말, 들사람, 잡초. 어? 잡초는 뭐 그냥 지멋대로 자라다가 가을에 불타는 거예요. 겨울에 말라 죽으면은 그 인간이 그래요.
그런 인간은 갖다 초로 인생이라. 풀잎에 이슬 같다. 또 이사 40장에 너희는 풀같이 쓰러진다. 육체에 대해서 죄값으로 6천년 동안 940억 정도가 죽었다니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구약 솔로몬 성전이 왜 이렇게 썩어야 되느냐 하면요,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던지, 그 우리가 볼 땐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 다윗이가 그 우리야 남편을 죽이고 바세바를 뺏어다가 아들 놓은 게 솔로몬인데, 사랑할 근덕지가 없어요. 좀 미운 사람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다윗의 아들이 많지만 1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사랑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거 우리 인간은 머리가 좁아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랑 받았다면 순종해야 되는데, 발로 찹니다. 하나님 발로 차 돌아서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이방 여자 따라가고 마귀를 섬깁니다. 그 하나님이 두 번씩 나타나서 야단쳤어요. 선악과 진이 나와서 딱 마음을 문을 닫고 하나님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오늘 본문에 이 교만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은 교만이면 불순종이 교만이에요. 너무 똑똑해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거지 되는 줄 알고 거들먹거리고 막 날뛰고 꼴뚜기 같이 저 바닷가 꼴뚜기 있죠. 막 기만들 뛰어버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꼴뚜기가 지기 때문에 지금 몇 메탈 뛰어 펄쩍을 뛰잖아요. 꼴뚜기 그래서 생생하게 못나게 꼴뚜기잖아. 못된 송아지에 응기 불난다고 그런 말 왜 나와요? 분수를 넘쳤다는 거죠. 그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애굽에 장가갔더니 사람 버렸어요. 애굽에 공주한테 장가갔잖아요. 애굽 왕의 딸한테. 세상에 장가 잘 가면 그 남자 죽습니다. 아브라함도 장가를 하나님이 보내갔지만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애굽 갈 때 신경이 써가지고 거짓말 했잖아. 네가 내 동생 이렇게 해라. 너희 동생으로. 얼마나 신경 씁니까? 예?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자가 문제요. 에덴 동산도 지금도 여자가 없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여자 없으면 좋겠죠? 내가 여잔데 여자 없으면 좋고 말이 안 되지. 오늘 교회가 여잔데 예수가 신랑인데 그 있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되라고. 여자가 됐다면 사람이 되라고. 어떤 사람? 어떤 사람? 한나 같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써달라고 몸을 맡기는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 말씀이라면 하겠습니다. 세상 이치 안 맞아도. 처녀가 아들 놓으면 망신이고 율법에 돌에 맞아주는 무서운 일인데도 천사가 가르쳐줄 때에 말씀이 있다면 하세요. 나를 쓰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씀 따라간 사람이 없다 이게 지금요. 왜? 뱀이 사람에 들어갔어요. 선악과가 들어와서 선악과가 그 사람 주인이에요. 아무리 교훈해도 교훈은 먹히질 않아요. 기독교가 교훈이 없어서 따부시십니까? 아니에요. 선악과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뽑는 것은 세일밖에 없어요. 세일을 이렇게 교훈받아도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사는데 참 내가 못된 사람이요. 따라서 나는 못된 사람이다. 크게 봐요. 나는 못된 사람이다. 나는 들소다. 알아요. 알아야 됩니다. 나는 길이 안 들렸다 또. 나는 말씀에 100% 순종 못했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얼마나 교훈했어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네 자신을 지켜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예? 뭘 낫게 여기 내가 최고인데 밟아버리지. 그렇게 교훈이 먹히질 않아요. 오늘 지옥 간 사람은요, 교훈 없어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버려서 갔지. 그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요, 좀 길을 들여서, 응? 푸른 배추 되지 말고, 소금에 절인 배추 되라고요. 풀이 딱 죽어서, 응? 보드랍게. 완전히 질이 들어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이 이거 완전히 뭐 들소가 됐어. 뭐, 지 마음대로 살아. 그 선지를 보내니까 때려 죽였다. 선지를 죽이고, 이사야를 죽이고,
예레미야는 막 옥에 가두고,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완전히 마귀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6절에 여러 날 후에, 몇 년 지났어요? 70년 후에 가보니 다 썩었어. 시드기야 정권이, 솔로몬의 왕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돈 다 뺏기고 모든 권리를 뺏기고 종살다가 썩었어요. 죽었어요. 그것이 바벨론 시대 70년. 왜 바벨론 시대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라갔다. 마귀를, 아담같이.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사마리아 열지바 보낼 때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아담같이 언약을 범했다.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야곱의 열지파가 소돔의 성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가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라가니 하나님이 화가 나서 야곱의 열지파를 잘라서 마귀한테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 열지파가 말 안 들으니까 최후 통첩이 너희는 아담과 같이 됐다. 못 알아들어요. 아담이 같았고요. 아담이가, 우리가 아담 닮았다고요. 근데 아담의 선악과 뭔가 알아요. 근데 자기 선악과는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내 잘못이 뭔지 몰라요. 알면 사람이 되는데, 질서도 안 지켜요. 여러분, 개구리가 울 때, 여름에 문원에 못이 문어오면 밤새도록 울어요. 남이 잠도 못 자게 깨굴깨굴 하면서. 그래서 계시록 심장에 개구리가, 개구리 같은 귀신이 와요. 개구리. 예배 시간도 자꾸 떠들어. 다다다다다다. 쭈쭈쭈쭈 하면서, 완전히 개구리나. 질서는 못 지켜. 예배 시간은 내가 설교하잖아. 그 밑에 사람 듣는 거면 자기 사투리 나는 읽고 듣는데, 듣는 사람이 또 따따따 듣고, 나는 어떻게 하는 말이 그러면. 질서도 못 지키고.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두드려 가르쳐줘도요, 그때 뿐이야. 3일만 지나면 또 나오는 거야, 그 행동이. 그게 선악과라니까. 근데 성령을 방 사람은 안 해요. 성령 방 사람은 자기를 알아요. 바울같이 자기를 절제합니다. 막, 쇠사슬을 목숨대로 자기를 절제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이 보면요, 자갈을 물고 다녀요. 그 옛날에 우리 강연석 권사님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고, 또 그래서 하나님 데려갔지만은, 그 사람은 참 순종 잘해요. 길을 신방으로 가는데, 세타를 입었는데, 세타에서 뭐, 딸깍딸깍 소리가 나요. 그 권사님 그, 무슨 소리입니까? 딱 보여줘. 내가 한강에 가서, 자갈을 두 개 주워봤는데, 하나 잊어버리면 습비하러, 그래서 입에 물고 다녀. 사람 만나면 자갈 물어. 왜? 말이 아주 강해, 그 사람은. 그래, 강신은 강하다니까요. 말이 강해. 막 판단해. 그래, 그거 안 하려고 자기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봤어요, 말? 어디서 봤어? 서울에 말 없어. 어디서? 제주도 가서 봤어? 말은 입에 뭐 물죠? 쎄. 이게 자갈이야. 예. 하나만 깨물어버려. 왜? 뿔이 없거든. 뿔 없는 짐승 개나 이 말은요, 사람을 깨뭅니다. 왜? 이빨이 두 개 있어. 아래 위에. 여러분, 아래 위에 이빨 두 개죠. 그럼 깨묻는 말이야. 들 말이야. 그래서 말은 부려먹으려면 입에 자갈을 모여서 밭도 가고 짐도 싣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너무 성질이 강해가지고 막 깨물어. 그래서 자갈을 물고 다녀요. 그 얼마나 그 겸손한 마음인데, 자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많이 한다 알기 때문에 성경대로 자갈을 입에 물었다. 그래, 그 강사하고 박 강사하고 싸워요. 내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 대방동 2층 교회 복도에서 한방 붙었어. 노인들이 막 깨물어요. 그 강사는 몸이 작아요. 좀 박 강사는 뚱뚱뚱해요. 뚱뚱한 게 위에 올라갔는데 밑에서 깨물리니까 사람 살려놓고 뭐 소리 지는 거예요. 손가락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악과라는 거예요. 성신 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권사가 뭐요? 여자는 최복해급 아니요? 여자가 권사가. 그래서 내가 소리 지렸지. 그렇게 깨문걸 딱 놓더라고요. 네? 그 왜 그런 할게요? 죽겠는데, 다리 죽겠는데, 왜 눈을 이렇게 죽겠는데. 그분 둘 다 죽어서, 왜? 죽질 않으면 깨문 사람 살 수 있어, 그래? 남 살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죽일 마음이 있는데 남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안 죽어? 지가 죽지. 그 아담부터 계속 죽었는 거야, 인간이. 왜요? 자기 잘못을 모른다, 이게 인간은 교만해가지고. 그 본문에 교만장, 교만장. 교회 교만. 제목이 교회 교만이에요. 자, 잠언 16장 18절은 모르겠어요. 응? 교만은 뭐요? 예? 폐망의 선봉이야. 우리는 다 교만하다니까요. 죽으러가, 내가 내 죽으면 내 모든 걸 판다니까요. 근데 겸손은 종기 앞잡이인데, 겸손은 성령이에요. 성징 받는 사람은 조금 겸손이 있어요. 분량이 커져야 되는데, 조금 있어요. 그, 성신 받았어라도, 마귀한테 먹혀버리면요, 겸손이 없어요. 자기는 절대 잘못이 없다, 캐. 다 네 잘못이지, 그, 교만이고, 성신이 강하게 오면요, 다 내 탓이다, 바울이. 내가 죄인 개수다. 다 내 탓이다. 마귀는 다 네 탓이다. 어떻습니까? 내 탓이요, 네 탓이요? 뭘 내 탓이다? 네 탓이지. 교회는 내 탓이면 나가면 네 탓이야. 그래,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바벨로 가게 되는데 저는 모릅니다. 백성들은 오늘 한국교회도 3.4전쟁 북방환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WCC가 하는 말이 WCC 김삼만 목사 하는 말이 한국에 전쟁이 나니 자 이거 읽어봤어요? 네, 기독교 신문입니다. 한국에 전쟁이 나니 전쟁 안 나도록끔 기도하는 게 WCC 사명이래. 그 하나님하고 도전한다는 거. 하나님은 전쟁한다 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전쟁을 고쳐보려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전쟁한다 해놓고 안 할까? 거짓말 할까? 자 다니엘 9장에 끝까지 전쟁한다 그랬죠. 24절에 70주가 이루어질 때는 69일에 기름 부은 예수가 가서 죽고 장차 하나님 오면은 일곱째 물 오면은 끝까지 전쟁한다. 그 끝까지 전쟁이 10장에서 세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세일이 끝날 때 5개월 끝에 북방 가서 영적 전쟁 이기고 육적으로는 맞아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제목이 말이죠. WCC 부산 총회를 알리는 빛의 순례 출발이거든. 이게 빛이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어둠의 단체입니다. WCC는 귀신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로 성령을 믿거든요.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귀신이 악령이 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허감에 빠지면요 절대로 빛을 반대합니다. 빛을 모릅니다. 육신에도요 밤에 잠잘 때는요 빛이 없습니다. 거기서 계속 살면요 빛을 모르죠. 그러니까 6시쯤 해 갔더니 빛이 있구나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빛이 예언의 등불이 있으면요 분별이 돼요. 아 이거는 뭐다 뭐다. 그러네 빛이 없으면요 전혀 안 보이니까 분별 못해요. 그래서 덤벙덤벙 아니 눈 있어도 소경이다. 덤벙덤벙 가다 자빠지고 그냥 육신 생활도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이 보입니까? 예레미야가 길이에요. 이 길대로 가면요 절대로 예수 닮아져요. 예? 그러면은 한국의 축복이 뭐냐? WCC란 거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 죽이는 게 WCC인데, 반대로 간다, 반대로. 이거 잘 읽어봐요, 이 내용이요. 읽어봐도요, 이 선지서 모르면요, 판단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그게, 빛의 순례는 수르바벨이에요. 이거는 바벨이라니까, 이 바벨, WCC는. 이방 종교, 전부 모든 종교는 똑같다는 거요. 모든 종교는 같다. 그 조영기 목사 그 말 했거든요. 오늘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다 종교를 무시하는 것은 유아 독존이라는 거예요. 유아 독존. 예? 그럼 한국 예수교만 진짜고 다른 교가 없느냐? 그게 진짜지요. 참 목사지요. 근데 그 사람은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뭐니? 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 45장과 6장,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대. 그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밖에도 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뭘 아멘이야? 개멘이다, 개멘. 예수가 구원이지, 무슨 예수가 구원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사상이, 시온 사상 오면요, 분별이 돼요. 아, 참, 거짓. 마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야, 배띠, 가는 배 어디 봐. 배띠 새로 사, 새로 사서, 저, 유브라데스 강가에 묻어놨다가, 70년 후에 가 파봐. 있나 없나? 다 썩었어. 그게, 시드기야 정권이, 조상의, 조상들의 그 잘못된 아하스나 므낫세의 정권을 따라가다가 결론은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몸은 썩어요, 나도만요. 선악과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안 썩하기 위해서 고쳐야 돼. 그래서 31장 세일 창조가 나와요.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8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따라서요. 하나님이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썩으려고 물이 갖다 묻었다. 아담이 죽었던 그 강가에 묻었다. 근데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가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 저주의 강을 하나님이 건너오게 해서 친구 삼아서 모리아산에 복을 줬는데, 에덴 동산을 잡아먹은 옛 뱀이 에덴 동산에 그게 부족하다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옮겼는데 거기 따라와서 모리아산도 또 삼켰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벨이라 다 썩어버리고 거기에서 70년 만에 약속대로 수르바벨이가 총독으로 한 5만 명 데리고 왔어요. 그게 축복의 총회가 수르바벨 총회예요. 다시 회복한다. 순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세요. 수르바벨의 손으로 이 구의사 성전을 건축해서 그 손으로 마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초막절도 다 붙여놨어요. 우리 인간들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로 복을 받아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맞아요? 응? 맞냐고요? 한번 불러봅시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이요? 복의 근원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유대인이 왜 안 믿었을까? 복의 근원을 못 봤다는 거죠. 복의 근원이 걸어다니는데 33년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그게 눈이요? 개눈이요? 예? 대답해요. 무슨 눈이요? 개눈이지. 혹시 여러분 개눈 아니요? 아니요? 누가 그래요? 아니라고. 내가? 내 자신이? 아니 개눈들이 있어요. 구의사를 확실히 봤다면요 거기에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그게 참눈이에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이 세운 성전이에요.
근데 뱀이가 잡아먹었잖아. 에덴 성 누가 지었어요? 누가 며칠 동안? 하나님이 6일 동안 뱀이가 꼴딱 삼켜버리지. 뱀은요, 개구리 깨물면 넘어갑니다. 넘어가. 저절로 독이 나와서 개구리가 녹아버려. 뼈가 녹고 살이 녹아버려. 응? 근데 지게죽 가다가 덜에서 이 넣을 때가 말이야. 빨간 뱀이 개구리 큰 놈을 딱 이게 말아가지고 입에 넣고 있는 거요. 그 개구리가 아니 살에서 딱 낮은 살이 다는 거냐. 알았다, 살 줄게. 지게를 딱 넣고는 시작해 가서 뱀 대가리를 다 치니까요. 개구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벌써 다리가 다 삭았어요. 뭐 뱀의 독이 얼마나 독한지 벌써 멀쩡한 살이 새파랗게 썩어가는 거예요. 그 뱀이 요만해도요. 이 땅에 막 괴물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뱀입니다. 땅의 뱀도. 그럼 아담을 먹던 그 옛뱀 첫 뱀의 조상은 사상적으로 거짓말로 아담 하와를 잡아먹었어요. 사람은 육체가 귀한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영이 귀한 거예요. 생명이. 영이 쓰러지면 이제 육체는 썩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몸도 부활해서 천국 가고. 영이 죽어버리면요, 그 인간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이 구약은 육적 심판인데 율법을 버려, 십계명을 버려, 우상숭배합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그 선지가 이렇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을 줘도 안 듣는 거예요. 포로 갔다 와서 선지가 학계 서거라 말라기입니다. 세 사람이 서로밥에 성경을 주는 겁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말라기 일장 문 닫았어요. 아, 하나님 뜻이, 아, 인간은 안 된다. 아무리 법을 다섯 번 받고 해도 구원을 못 시키니 우리가 여섯 번째 법을 받고자. 그래서 독생자가 사랑이에요. 죄를 짓고 죽는 사람은 그냥 공짜로 끌고 가야 되지. 무슨 법이 필요 없고 뭐 요구가 안 돼. 듣질 않는 게. 그래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래, 죄짐 맡은 우리 고초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길밖에 없어. 그 업혀 가면서도 또 죄를 짓는다. 그래, 업혔으니까 이제 죄짐 마음 있지만은 죄가 못 짓죠. 그래서 성령이 와서 택한 사람은 절제합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되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둘 사람이에요. 둘, 에서는 둘 사람이에요. 둘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아. 지 마음대로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그게 둘 사람이에요. 집사람은 아버지 눈치를 봐. 하나님 눈치를 봐. 하나님 뜻이 뭔지를 살피면서 자기도 죄인이지만은, 부족이 많지만은, 자기를 두드려 패. 바울같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 그것이 집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둘 사람이 돼가지고 교만이 꽉 찼어요. 구절 따라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면 썩는 건 뭐가 썩어요? 교만이 썩어요. 교만 빼버리세요. 교만 버리라고요. 썩어요. 몸이 썩어요. 교만이 나를 썩인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공산당은 교만한 정권이에요. 이방 종교도 교만한 마귀 종교요. 이방 종교는 예수 밖에 다 이방이요. 이 예수가 본방이요. 예수가 주인이요. 예수밖에 다 다르리자 이방이요. 이방 교회, 이방 정치, 이방 신, 이방 신이 야곱의 집에 도가 있는 마귀도 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8절이지요. 보세요. 10장 8절에 무슨 도가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무슨 도? 우상의 도. 마귀의 길. 마귀를 따라가는 길은 나무라, 나무. 그래서 목석 같은 사람들.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부채나 전부 우상인데 이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 13장 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인데 이제는 사랑을 줄 수 없고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유다의 교만과 그 뭐 아담 해야도 뱀의 말이 교만한 말이거든요. 금방 지게. 예? 선악과 먹으면 결코 안 죽어. 그런 말 어디 있습니까? 그 교만했죠. 어? 하나님을 주인이 하나님,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 했는데 뱀은 결코 안 죽는다 해서 창세기 3장 가서 미혹시킬 때, 그때 여자가 그 남자한테 가서 하와가, 여보 저 뱀이란 놈이요 우리 보고 영생하는 말씀을 줬어요. 뭔데? 선악과 먹으면 결코 안 죽는데요. 그 말 물어봤다면 아담은 안 돼 할 긴데 이거 묻지다고 제만서 했다니까. 뭐가? 남자가 여자가 답을 해요. 여자가 남자가 아 웃는 게 답이요? 답을 하다니까요. 아니 아담이가 선악과 먹는 하와이에 먹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왜? 여자 지 혼자 가서 뱀하고 죽은 애 밖에 하지만 다 먹고 와서 한 소리가 먹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 중독했지. 내 안 죽었잖아. 내 먹었어. 먹어 보이면서 먹으래. 그렇게 남자는 장건 같아 어리석어. 어? 여자는 까투리고 남자는 장기라. 내가 시골 살아서 다 봤어요. 이제 봄에 가면 여름에 가면 여산에 가면 껑 병아리 가면 껑 병아리 껑이 어린 거 알을 까서. 근데 껑의 색깔은 풀색이에요. 풀색. 옆에서 잘 몰라요. 근데 까투리 색깔은 완전히 풀하고 똑같아, 100%. 그 장껑은 그 쑥놈이라고 자랑한다고 목안이 또 티를 감았어, 이렇게. 빨간 티를 감고 색깔을 내. 왜? 그래야 안경이 따라오거든. 예뻐야. 그럼 꼬리는요, 완전히 막 오색깔이라면. 그 장껑이 예뻐요. 근데 포수가요, 총도 빵빵하면요, 장껑은요, 숨는다는 것이요. 풀립에 대가리를 받거든요. 꽁지를 공주 쳐들고요. 바람이 불면 흔들려. 내 얘기 있다는 거야. 그 당장 찾지요. 그런데 까투리 안껑은 반대예요. 풀립을 딱 물고 딱 몸을 감춰요. 머리만 들고 살펴요. 사방. 누구나 누나. 그렇게 안껑이 숫자가 많이 남아요. 장껑은 다 잡혀. 안껑은 잘 안 잡혀. 숨어. 잘 숨어. 그게 사람과 껑의 싸움인데 마귀란 놈은 사람을 무시해가지고 완전히 거짓말로 여자를 선악과 먹게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 마귀가 용이 됐는데 그 용이 영체가 돼. 영체, 영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은 육체인데 영적으로 영계를 혼란시키니까 솔로몬이 무너진 거예요. 솔로몬이가 용의 세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강대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주변 국가들. 그 유다나라는요, 경상북도만 해요. 땅 위치가 너무 적어요. 한국은 그래도 조선 8도인데 경상도 작잖아요. 유대나라 위치가 고만해요. 근데 세계를 지금 지배한다니까. 유대인들이요. 그 본토에 사는 사람 300만, 나간 게 800만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소자가 적지만은 우리나라는 남한이 5천만 아니에요. 유대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미국 정부를 움직여요. 프리메이션. 1달러 보세요. 1달러. 거기에 프리메이션 눈이 딱 붙여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짓. 미국 사람은 미국 정부는 달러 못 만듭니다. 프리메이션 만듭니다. 유대인이 만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바마도 프리메이션. 33도요. 우리 문성명 씨도 프리메이션. 응? 자유수공조합이라. 이게 프리메이션이 마귀 단체란 말이에요. 그 주동이 누구냐? 유태인들이. 일루미나티. 빛이라. 빛. 자기들이 빛이래. 응? 그러니까 세계 연계 문제는 용이 그 똑똑한 머리를 쓰는 거예요. 박사가 되면요, 용이 안 놓치면 잡아갑니다. 박사가 안 돼, 용이 무시해서 버리지. 성경의 박사는 두로 선장이 박사라고 에스겔 27장이 있잖아요. 이 박사 못된 게 천만 다행입니다. 그럼 따라하세요. 우리끼리니까. 박사 못된 것이, 좀 해봐요, 시킨 대로. 박사 못된 것이 천만 다행이다. 그 말은 뭐냐. 공부 안 한 게 천만. 나 끝나 공부를 처음부터 안 했어요. 내가 공부해서 박사 되다면 이 말씀 알까요? 전혀 모르죠. 하늘나라 신학인데 세상 타락한 신학이 이거 압니까? 마귀도 뭔지 모르는데 마귀가 뭐 천사가 타락했다고? 그런 성경 찾아오라 그렇게 왜 안 찾아옵니까? 없어요? 찾아보긴 봐서요? 아 천사가 타락해 마귀를 찾아오면 현상금 얼마요? 1억. 그 두 개 참 2억 받잖아. 찾아와요. 괜히 돈 벌고 따무지 말고 성경 펴놓고 천사가 마귀 됐다는 거 찾아오라니까요. 나는 47년 봐도 없더라고요. 천사가 타락하면 가둬버리지. 허다 허감에다 심판대까지. 그렇게로 그 저기 저 천사 타락 루시퍼는 마귀가 아니라는 거 저 복사하는 거 읽어봤어요. 그 사실 역사적인 배경인데 좀 공부해야 되면 어렵습니다. 이 말이 요즘 나온 게 아니고
벌써 옛날에 AD 400년, 1600년 이런 시대 사람 학자들이 쓸 때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말을 꺼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은 참 너무 순진해요. 응? 미국 선교사 갔다 오고 미국의 선교사고 미국 공부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세대주의에 따라서 성경 없는 걸 주장한다고요. 그래서 수륩바벨이 한국에서 나왔어요. 이거 잡아야 돼. 잘못됐다. 응? 타락한 거 잘못됐다. 아담 해아가 선악과 먹은 것은 육이 죽었지 영은 죄만 짓지. 죄는 두 가지거든. 용서받을지 못받을지. 아담의 죄는 용서받을지. 실수기 때문에 가인의 죄는 용서 못받을지. 성령 해방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의 아담은 흙입니다. 하나님이 영인데 흙을 통해서 영광받을 했더니 이 흙이 말을 안 듣습니다. 먹지 말고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와서 우리 영도 육도 살려서 영광받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이 뭡니까? 말씀 안 듣는 거, 이 성경 안 듣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교만했어. 지 마음대로 우상 금송아지 만들고 뭐 심지어 히스기야 때는요 느후수단이라는 우상 있잖아요. 노뱀, 노뱀도 자기 골방에 감춰놓고 관계만 들으면 노뱀 복부입니다. 노뱀 시어, 노뱀 칼레달. 응? 그 사람 얼마나 미약합니까? 그 아시아에서 섬 사람 중에 일본 사람이 제일 미약합니다. 아주 간사하고. 그래, 일본은 우상이 800만이요. 가미가. 그러니까, 교만이 뭐냐? 폐망의 선봉이다. 어디, 폐망할 거요? 구원할 거요? 구원? 그 교만을 버리세요. 교만만 버리면 겸손이 와요. 겸손은 남을 살려줘. 남에게 덕을 끼쳐. 교만은 남을 괴롭혀. 막 찔러버려, 남을. 네? 예수님은 겸손의 대표요. 십자가 막 찔러도 가만히 참았어요. 네? 자,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교만이 썩게 있어요. 작아서 그렇지. 교만은 폐역인데요. 폐역. 이거 세일로 초막질을 고쳐야 되지. 안 고치면요. 계속 교만을 내가 품고 다녀요. 10절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거절했다 했어요. 안 듣는다. 왜 안 듣습니까? 뭐 원수 줬습니까? 예, 원수 줬어요. 선악과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 가도 네 마음대로 해요. 성경은 듣지 마. 그래서 잘 졸아요. 깜빡깜빡 졸음이 와요. 그게 막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밥 먹을 때 졸음 안 오죠? 아무리 피곤해도 밥 먹고 자야지. 밥 먹을 때 밥 먹다 숟가락 떨어진 거 봤어요? 밥 먹다 졸은 거 못 봤지요? 근데 난 봤어요. 애기들 5살 애기들은 밥 먹다가 졸더라고요. 그럼 이 자식아 하면 깜짝 놀라서 밥 먹거든. 애기들은. 근데 어른들은 밥 먹다 숟가락 떨어진 없어요. 한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 밥 먹다가 숟가락 떨어졌다 졸다가 없었어요? 근데 설교할 때 몇 번 졸았어요? 수도 없이 졸았지. 그러면 영적 밥이 성경인데 설교인데 이게 더 귀하지. 또 육신의 밥은 뭐 안 먹으면 다음에 먹으면 되지. 그래도 욕심이 있어서요. 밥도 많이 먹고 세 그릇 먹고 뷔페 가면 7사발 먹고 말이야. 왜 무슨 원수가 졌는지. 그래 나도 한번 그랬거든요. 처음에 뷔페를 갔어요. 서울에 저 어디 갔냐면 저쪽에 삼성동 뷔페를 처음 갔어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음식이 이렇게 많아 이게 같이 서로 그래가지고 욕심을 내서 많이 먹었지. 집에 와서 다 토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 젊을 때인데 20대인데 응? 그 처음 봤거든. 그런 맛있는 음식을 모두 음식이 달싹하고 달콤하고 입에 맞아. 많이 먹었지. 여기까지 꽉 차버렸어. 예?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요즘은 안 그럽니다. 요즘은 배를 두드려봐서 야 됐냐 하면 됐다 하면 안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그래 우리에게 탐심과 정욕은 선악과로 왔거든요. 이게 늙어도요 없어지지 않아요. 요거요 세일교회 들어가서 다 새겨지면은 초막질 가서 뽑아주겠대요. 예. 여러분도 병원 가면은 병신단에 나와서 그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해. 우리 언제쯤 수술 날짜를 잡아놔. 그렇죠? 그 환자가 아무리 해달라고 해서 안 해줘요. 자기들 날짜 잡으면 수술해야지.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 수술 날짜 잡아놨어. 며칠 날?
이제 먹었어? 이제 먹었어? 무슨 환자 그런 환자 자기 수술을 날짜도 7월 15일에 잡아놨다고요. 이 대수술이요. 근데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요. 율법에서. 대속죄. 그날만 항수 한 마리 잡으면 우리 야곱의 집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7월 10일 날. 그 율법에서, 율법에서. 지금은 7월 15일 날 가면 우리 몸에 교만이 싹 없어져. 그럼 겸손만 꽉 차면요. 새 시대 가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가에 되잖아. 교만의 세력 무너지리 하루아침 타자기 앞에. 교만이. 교만의 정권이 공산당, 무신론, 이방종교, 초막길에 싹 없어지면. 그 첫 때만 남아서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 때 열매 이뤄지네. 푸른 새순. 푸른 감람나무. 그래서 10절에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열두 지파를 보고요. 악한 백성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봤거든요. 악이 뭐요? 마귀 따라가는 악이에요. 악질적이라.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며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들 하는 거요. 잘못도 모르고 잘 되는 줄 알고 다른 신들을 쫓아. 이게 제일 문제. 이게 일개명 다른 신, 우상. 다른 신을 섬겼어. 응? 누가? 하나님 섬기는 선민이. 오늘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이방 종교 따라가. 종교 다원론. 응? 종교 다원론.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다보시지 총회 그 회의록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그러나 그 외에도 빛이 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한 번 그리스도가 빛이라면 그거 끝나버려야 되는데 무슨 또 토를 달아 토를 달기는 그게 이제 마귀 소리라요. 그게 다보시는 마귀 단체예요. 아무리 발뺌해도 자기들 과거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꼭 컴퓨터 다 들어가 있는데 봤지요? 우리 책도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이 띠가 허리에 맨 띠가 풀어서 강가에 묻어뒀더니 썩었어. 못 써. 그렇게 예루살렘을 하나님 안 세겠다는 거예요. 그 다른 새 예루살렘. 그 수륩바벨 총회를 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서가라서의 역사적인 예언인데 8장 서가라 8장 성산에 가려면은 학계서 서가서를 두 손에 꼭 붙들어 켰어요. 따라합시다. 오른손에는 학계를 붙들고 왼손에는 서가라를 붙들고 초막절에 만나자. 예? 그래 첫 대교 출발은 학계서요. 다리오 왕 2년 924. 이거 모르면요 우리 교인 아닙니다. 예?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나간 사람은요 이 성경 말씀 듣기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막 계속 말씀 하사에 나가니까요 얼굴을 막 해서 못 견디고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말씀을 맛이 나요? 달아요? 막 야단쳐도 좋아요? 좋지 재지 있으니까 지금 죄인 계신데 예수님 살려주려고 야단치면은 매를 순위 맞고 돌아와야 되지 재지인 주제에 무슨 고집을 부려 고집은 시킨다 하는 것이지. 응? 그래서 교만한 삶을 깨닫고 이제 겸손으로 가자 이거예요. 교만을 때려부시고. 그래서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배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의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영광으로 택해놨더니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은 안 된다. 인간은 폐역이다. 인간은 교만이다. 12절 그래 이제 비유로 합니다. 포도주의 비유와 장래 고난을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유대나라는 포도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 가을에 다 못 먹잖아요.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1년 먹어야 되는데 포도주를 다 물리면 병을 비워야 되죠. 빈병에다가. 어? 그렇죠? 그게 이 비유인데요. 우리 사람이 뭐 병과 같아. 이 안에 그다 비워야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꽉 차면 들어갈 데가 없단 말이죠. 해결하는 뜻이에요.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 하랴. 지식적으로 알아. 지식. 인간의 타락한 지식은 아는데 영적으로 몰라.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아직 다윗 왕국을 각 가지를 편질되어 꺾어버리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취한 거 뭐냐? 마귀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사야 51장 17절에 예루살렘이 분노장에 취했다는 거죠. 비틀비틀한다. 응? 취했다.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가정도 파괴되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간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 이치는 잘 알아요. 계산도 잘해요. 이해 타산도 빨라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막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5절에 쑥물을 하나님이 줬어요. 거짓을 이제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에 갔어요. 죽었어요.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들립니까? 들려요? 교만하리 하지 말래. 교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교만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최고인 줄 알아. 예? 이 사람 모질이는 사람 한참 모질해. 교만은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흑암은 바벨론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안 돌리면은 죽인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은 죽인다. 오늘 교회가 세일을 자랑해야 되는데 세일을 반대하면 죽인다. 그 말이에요. 세일을 예언하던 예레미야를 유대 백성이 죽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밉고 더럽다고 셈에 빠뜨리고 깊은 셈에 빠뜨려서 버렸다 이게.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렇게 너나 나나 모든 사람마다 교만해요. 그래서 세일로 고쳐야 돼요.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여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간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시드기야 왕권 끝났다. 소로몬의 왕권이 끝났다. 마귀를 따라가서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그렇게 애굽이 못 도와준다.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다 잡혀 유다가 한 지파 유다가 다이단국이 다 잡혀가는데 온전히 잡혀가도다. 그래서 39장에 잡혀가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 말씀 다시 연하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계시록 없으면은 세일이 없으면 다 잡혀간다 그 말이죠. 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북방에서 누가 와요? 바벨론이지요. 오늘 푸틴이 봅니다. 네가 받았던 때 네 아름다운 양 때는 어디 있느냐. 많은 교인들이 모였어요. 교회 돈이 많이 모였어요. 다 뺏겨요. 너의 친구 삼았던 자들이 우리 친구는 예수밖에 없는데 오늘 교회는 공상당 친구 삼았어요. 그가 네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공상당을 보내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의 잡힘이 구루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 귀가 없어 못 들어요. 이때 들었으면 금식하고 통회하면 다 사는데 한 명도 못 따라도 한 명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렇게 흑암이 강하다는 겁니다. 마귀가 강하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붙들리면요 증세가요 마음이 복잡하고 기쁨이 없어요. 그 마귀입니다. 구수인이 구수는 흑인종입니다. 흑인종은요 한 군데는 하얘요. 어디가? 이빨 보긴 잘 봤네.
흑인은 이빨이 까마면 정말로 못 알아보는데 이빨은 하얘요. 근데 뭐 온통 머리는 살갗은 전부 새카매. 왜 그래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 허물 봤다? 어? 아버지 노아 아버지 또 잘못했지. 술 먹으면 옷이나 입고 먹지 그래. 옷을 왜 벗긴 벗어 그래 아들 앞에서. 그래서 둘째 놈이 아버지 허물을 말하다가 하나님이 내 때리니까 그만 새카맣게 됐어. 근데 흑인종들이 아무리 하얀 분을 바른다고 까만 게 묻힙니까? 땀 나면 다 밀려버리는데. 그러니까 구수인이 그 피부를 피부죠. 피부가 살갗이 살갗. 포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포범 봐서요. 예쁜 반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선악가지리 박혔기 때문에 그 지를 뽑기 전에는 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 성신이 와서 길러줘. 하나님이 새 일로 고쳐야 돼. 안 고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가 3대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삼위일체가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그래도 바벨론에 가서 70년 종살다 죽었어요. 그게 무슨 유다입니까? 무슨 예루살렘입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아담같이 바벨론에 가서 그 바벨론이 유브라데스 강이잖아요. 그럼 누가 죽은 강이요? 아담이 죽은 강에 손자들도 가서 죽었다. 오늘도 3차 전쟁 거기입니다. 아마겟돈 거기입니다. 중동 옛날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 쓰레기 인간 쓰레기 다 모아도 불태워버린 것이 선악 대중전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네 응득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기시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마태 7장 21절에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 천국에 아무나 못 가.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가. 아버지 뜻이 뭐요? 세일. 예? 예언서 다시 예언하라. 이거 모르면요 전에 죽은 사람은 천국 갔지만 이 세일이 법으로 세질 때는 전산년 반에 5개월에 까지 세일을 못 따르면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5개월 오기 전에 죽어야 하액전에 죽어야 가지 한란에 죽으면 천년 지옥 갔다 와야 돼요.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을 신뢰하는 영고라 아담같이.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여러분 치마 있어요? 왜 치마 안 입어요? 여자가 건방지게. 예? 남자가 입어구만. 남자가 그 미국 놈은 남자가 치마 입고 나오더라고. 반대로 여자가 안 입으니까. 성경에 여자는 여자 옷이 따로 있어요. 치마라 치마. 그리고 한국 동방 예의주관은 원래 치마 저구리죠. 치마 저구리. 시집 갈 때 바지 입고 갔어? 그런 여자 없잖아. 치마 입고 하니. 드레스 치마 신부가 치마를 입어 예쁘지. 그 미니스커트 입으면 되겠어? 그 미국식이지. 그러니까로 하나님 우리 보고 야 너 치마 입었냐? 치마 걷어서 한번 덮어봐. 뭐 치마 덮으실지 비 올 때 치마 덮어서 바람 불면 근데 하체는 다 보이잖아. 치마를 말했어요.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27절 마지막 절이죠. 내가 너의 간음과 이 간음은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십계명이 둘로 나누어요. 사계명까지는 하나님 계명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고 사랑. 오계명은 인간과 인간관계가 오계명 십계명인데 여기 간음은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부부관계인데 너 간음했다. 그 하나님 신랑 버리고 너 마귀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다부시스가 마귀인데 기독교가 간음하고 있어요. 예? 그 야고보 4장 4절 뭐요? 내가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 외워야 됩니다. 야고보 4장 4절 따라하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부부 관계인데, 이게 갈라지면요,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른 남편이 있다, 그죠? 예수 남편의 다른 남편.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간음입니다. 예수 제1주입니다. 예수 제1주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는 하겠죠? 해요? 안 하면 간음이요. 그럼 난 간음했냐? 했지. 전도 안 하면 간음이요. 예? 뭐, 안 하면 간음이라? 전도 안 하면. 계시덕지 안전하면 뭐야? 간음이야. 신랑이 원하는 것 다시 연하라케는 안 했잖아. 그럼 간음이잖아. 예? 소용없어요. 예수님 영접 못하면 이 땅 다 차지해도 소용없어요. 왜? 이 땅이 불타버리고 새 시대 가는데 이 땅에 지금 불타기 전에 그 뭐 물질이 뭐 필요했어요? 새 시대 가서 많이 저축했다고 받아야 되지.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지.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사특은요, 거짓말을 참말같이 해. 참 사람이 간가해. 뱀은요, 깨구리 지나가면요,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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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놀자고. 근데 어떤 뱀은요, 소리를 내요, 방울 뱀은요. 꼬리에 방울이 달렸어요. 그래서, 딱 틀고요, 꼬리 공정이 되고요, 흔들면요, 딸깍딸깍딸깍 하면, 저기 깨구리가 소리 듣고, 뭐가 흔들리거든, 아, 저기 내 먹인가 싶고, 와서 딱 물면요, 그만 뱀의 입으로 깨구리 딱 잡아. 뱀이 간사해요. 깨구리 먹을 때, 불로 소득이야. 다 앉아서 힘 안 들이고 그냥 먹이를 불러드려. 거미도 불로 소득입니다. 거미 알죠? 거미 꽁지에 줄이 나오는데요. 줄줄줄줄. 아, 그래, 거미는요, 배가 볼록해. 왜? 실을 만들어서, 실 공장이야. 그래서 나무 사이에다가 이게 그물을 쳐놓으면요, 그러고 나무 잎이 다 잔다, 거기서. 자라. 거미가 자. 근데 열내가 봐. 가다 뭐 잠자리 무슨 메뚜기 뭐 제비도 걸리면 흔들려 줄이. 그럼 잡혔네 하고. 그래서 가서 그놈을 실로 포로를 시켜 묶어. 그럼 그게 저게 밥이요. 거미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나무 이용한다든가 나무를 남의 그 뺏어먹는 사기꾼 거미. 뱀 같이 하지 말라고. 아무 이유 없이 깨구리 잘 먹고. 그게 자연 계시에서 교훈하는 거고. 영적으로 영은 막이기 때문에 교회를 잡아먹는 거요. 그 잡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교훈을 줬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잡아가냐? 겸손하면 안 잡아가. 교만하면 금방 잡혀가요. 교만하면 교만은 교만끼리 모이잖아요. 유수부랍 들어봐. 유수부랍 들어봐. 유수부랍. 예? 물과 기름은 하나 돼 안 돼? 아무리 쪄서도 물은 물이 기름은 또. 그렇게 예수는 예수끼리, 마귀는 마귀끼리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이나가 섞여 살았는데 갈라져야 돼. 그 참 거짓, 겸손과 교만은 갈라진다고요. 그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찔려지고 깨닫게 되면 겸손이고, 전부 나보고 나만 욕하니 내가 뭐 잘못하고 나만 때리네 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알았어요? 이게 사람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받아 먹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너 교만하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 행한 네 행음의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 봤대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셔. 봤기 때문에 말씀한 거예요.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요, 복된 집이 왜 하가 봐도, 복된 에덴산이 왜 저주받았어요? 똑같아. 1차 에덴, 2차 솔로몬, 3차 유대인, 4차 기독교. 이렇게 시대마다, 시대가 바뀌어지는 막 쓰레기, 송장, 더러운 인간들이 막 무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은 다 모여가지고, 아이고, 송장 냄새나니까 아주 냄새나니까 화장해. 그리고 아마겟돈, 행복이 그때 다 터져. 공기 불되면은 인간들이 다 제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 그 빼닥이 남았어. 그 빼닥이 전부 또 7달 동안 또 장사 지내고, 그래서 천년시대 가서 무덤 없는 데 가서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물어봤어요. 얼마나 있으면 네가 깨끗해지느냐. 70년 후에 보자. 그때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26장 부릅시다.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주를 사랑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역사해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임마누엘 나라 및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모든 것의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장하고도 장하다 하나님의 큰 능력 물과 불이 못 당해 하나님의 승리라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11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쫓겨났고 예루살렘에서도 쫓겨나서 바벨론에 썩었고 이제도 주님 재림 때도 많은 사람이 쫓겨날 것인데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었고 여호와 세일의 교훈과 교회를 주셨나이다. 이 제단 밖에는 없사오니 기둥이 되어서 목숨 걸고 섬기며 헌신하며 찬송 부르며 영광 돌리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남을 수가 없나이다. 선악과 패역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세일의 말씀을 새겨서 이 더럽고 더러운 패역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신창조에서 예수님 몸같이 신부를 삼아주겠다고 하셨나이다. 그런데 실현기간이 길어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니 기다라 하사오니 잘 기다리는 순종하고 겸손한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부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과 가정 위에 세실에 가서 물질의 복을 받고 이단도로 보상을 받고 왕권을 쓰고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설 수 있는 선구자 가정으로 만들어 쓰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부활의 안식일, 새 안식일에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바짝 갈아붙여서 이 잡초밭 같은 마음을 깨끗한 오토밭으로 만들어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남을 살릴 마음이 차고 넘치고 열심히 전도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살릴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